예, 안녕하세요. 이희영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청소년소설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를 좀 이제 페인트나 나나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테스터라는 신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SF고요. SF뿐만 아니라 스릴러도 좀 가미돼서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신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테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주인공은 마오예요. 16살 남자,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어릴 때 RB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거의 10년 넘도록 이 감염자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6회가 되는 해에 드디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하라라는 18살짜리 또래 남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속였을까? 나 이외에도 다른 감염자가 있는 걸왜 속이고, 이 하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뭔가를 이렇게 다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라도 거기에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오가 이 RB 바이러스와 백신과 또 다른 감염자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면서 맨 마지막에 약간 두둥하고 반전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테스터를 쓸때제 가장 큰 주제라고 할까요? 전 그런 거는 역지사지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서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인간이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좀 편리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나한테 좀 피해가 가면 바로 악이 되거든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SF 소설의 역지사지가 조금 어울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실 겁니다. 네. 테스터가 저 7번째 책이거든요. 제 책의 특징이 한 번도 주인공하고 친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오히려 주인공한테 그렇게 애정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 테스터는 이게 다 끝내고서 이제 선생님이 책으로 보냈을 때, 책을 받으면 이제 작가도 그때는 이제 독자의 눈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7번째 책인데 유일하게 마오라는 그 주인공한테 되게 많이 감정이입이 됐어요. 되게 좀 짠하고, 특히 어느 장면이냐면 그 마오가 이제 하라가 처음으로 왔을 때막 하라에게 잘 보이려고 허브차를 주지 말고 다른 거 줬어야 됐나? 막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짠하더라고요. 16살 소년이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자기 또래 남자를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하고 긴장이 되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들이 15이니까 저희 아들도 생각이 나서, 이 아이가 거의 16년 동안 거의 혼자 지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에 마오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구나. 생각이 마오가 되게 좀 짠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애정이 갔고 마오 행복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게 뭐 되게 촘촘하게 개요를 짜거나 아니면 신업을 미리 다 써놓고는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반전은 이제 마련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스킨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성을 갈수 있게끔 그 화성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오 주변의 그 작은 소품들, 뭐 생쥐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한 떡밥을 조금 이렇게 뿌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모여서 퍼즐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퍼즐 모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딱그 퍼즐 완성됐을 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려는, 이게 또 너무 숨기면 또 너무 또 황당한 반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강약 조절이 되게 어려운 그, 완전히 숨겼다가 짜잔 하면은 너만 아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또 너무 다 떡밥이라는 거 이것도 뿌리면 중간에 그냥,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하면 또 되니까 그 완급 조절이 힘들어서 몇 번을 고쳤어요. 예. 그, 할아버지와 마오의 관계도 많이 고치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마오가 이제 처음으로 태양을 보면서
이걸 이제 다시 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몇십 년 만에 태양을 딱 본 다음에 이제 하는 그 이야기가 캐스터의 모든 거를 하나로 딱 응축시켜 놓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내 딱 생각한 순간 약간 가슴에 이거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에 이제 마오가 태양을 보는 그 장면 덕분에 이거 뭐 미리 읽어보신 분들 조금 예, 좀 슬프고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설은 말 그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과연 어떤 결말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은 뭔가, 그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같은 종족을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잔인한 현실에서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스터는 각자 지금 어느 환경에 계신지, 어느 위치에 계신지에 따라서 좀 와닿는 게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F잖아, 테스터가. 그런데 SF 장르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다른 장르와 접목시키기가 정말 좋아요. 이 테스터도 SF뿐만 아니라 스릴러가 가미되잖아요. 로맨스가 가미될 수도 있고, 호러가 가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가 가미될 수도 있는 백지 같은 장르 중에 하나가 SF라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허블에서 또 다른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또 스타일과 색깔의 SF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것도 예, 저의 앞으로의 집필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건 이제 제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허블에서 또 이제 러브콜을 보내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테스터 정말 재밌습니다. 뭐 주제나 이런 것들 다 차치하시더라도 재미있게 책장이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현장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요. 아마 내년에는 테스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학교나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저는 뭐 이거를 뭐 수다 떨기라고 얘기하거든요. 10대 친구들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학교나 도서관에서 다시 봬요. 예, 감사합니다.